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전쟁은 기술하고 밀접하게 관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진왜란도 보면은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막 침략하고 막 압도했던 이유가 일본은 조총이나 총을 가졌고 우리는 활로 쏘았고 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기술이었어요. 2차 대전에서도 사실 연합군이 이겼잖아요. 연합군이 이긴 게 큰 원인이 저기입니다. 레이더가 나와서 독일군이나 일본군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미국이 완전히 그 기술에 의해서 이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낯선 단어들, 최첨단 무기들이 많이 뭐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뭐 도입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만드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게 이제 과학 기술이다. 전쟁이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쟁은 할 때마다 이게 양상이 바뀌어요. 20년 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라크 전쟁은 미군이 미사일로 왕창 때려가지고 이틀 만에 다 통신망, 항공, 비행장 이거 다 폭격하고서 이제 진주를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푸틴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 우크라이나를 미사일로 다 때리고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사일로 그냥 폭격을 많이 해서 그냥 거의 제압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예. 미사일이 날아가 구조물을 타격하자 순식간에 화염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키우 중심부의 TV 송출 타워에 폭격을 가한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하르키우의 시청사 건물과 광장도 대규모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거용 건물도 폭격을 받아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민 최소 18명이 희생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첨단 무기로 또 저항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20년 만에 이게 바뀌니까 이제 양상이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탱크가 들어오면은 드론이 날아가서 탱크를 깨부시는 거죠. 네, 폭파시키는 거죠. 이 작은 드론 하나가 몇백억짜리 탱크를 망가뜨리는 거니까. 와. 자폭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멀리 있는 표적을 실시간에 자폭 드론을 발사한 사람이 보면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블레이드가 공중에 떠서 한 20km를 날아가는 거죠. 20, 30km를 날아가서 그 상공에 도착하면은 한 20분 정도 선회를 합니다. 쭉 선회를 하는데 손해하면서 앞부분에 달려있는 센서가 계속 표적을 보면서 그걸 발사한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보면서 표적을 바꿀 수도 있고 또 가장 정확한 약한 부분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가의 표적을 딱 선정해서 핀포인트로 정확하게 공중에서 다이빙하는 형태로 해서 자폭하는 거죠.